안녕하세요. 바이 청년부 박진수 청년입니다. 네, 카페에 앉아서 여유있게 좀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도중에 좀 싸늘한 느낌의 전화 한 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에겐 여름 수련회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접하게 된 것은 25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권면으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머니께 전화하여 여기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도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공허한 마음속 어딘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특별한 수련회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더욱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세 번의 집회 말씀은 요나서였습니다. 첫째 날 저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즘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반차로 오후부터 수련회 참석할 수 있다는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기관 담당자의 실수로 긴급한 서류 요청에 반차 사용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수련회 장소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실수한 담당자가 너무나도 미웠고 억울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무님께서 왜 그러냐며 물으셨고 저는 오늘 반차는 이유가 교회 수련회 가려고 했던 건데 담당자의 실수로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라고 답했더니 그래서 그 담당자가 많이 미워 물으셨습니다. 제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로 피해 입었으니 당연히 밉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무님께서 박 팀장 교회 다닌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니? 모두를 사랑하라 하셨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상무님은 절에 다니시는 불자셨습니다. 순간 상무님의 말에 부끄러우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배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방신을 섬겼던 배의 선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자이신 상무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그 모습이 제가 요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뻣뻣한 마음으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한 저는 저녁 집회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기에 주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 걸까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란다. 그러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마음 한편에 감춰놓았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공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완전해서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평안해졌고 연약함은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고 전하며 살아가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 역시 특별히 기억되는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교회 이상하다라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박형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케어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주안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최연서 집사님 그리고 공허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